전라시. 야, 오전에 안 하겠으니까 하라고 그래도 상관없을 테고. 악수장, 눈에 안 띄게 치워. 저 단정하지 못해! 그러면 뭐야! 달자! 네, 달자! 네! 하세요! 네, 달자! 달자! 달아, 달자! 호경아! 제가 주동자입니다! 아니, 저만 끌고 가면 돼요! 아니, 저기요. 빨리빨리 좀 조사합시다. 바쁜 놈이거든요. 응? 꼴 좋네요, 아주. 밖에 반응 어때요? 나라일보에서 진도혁 씨 기사 올려서 알았어요. 그게 다예요? 그 영상을 보고도 별일이 없다고요? 그거 어디서 났는지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죠? 아, 왜 안 됩니까? 내가 목숨 걸고 찾아낸 건데. 내 입장도 좀 생각해주면 안 돼요? 알았다고요. 어디 다친 데는 없죠? 아니, 아무리 못 좀 해보라 그랬다고 이렇게 크게 사고를 쳐요? 아이, 언젠 하라면서요.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 들었다고. 알았어요. 앞으로는 말 잘 들을 테니까 나 좀 꺼내줘요.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금방 풀려날 거니까 조금만 참으시죠. 저 영상 대체 뭐야?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? 공사장이 뭘 남겼든 저쪽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어야지. 그렇게 박광기 잡아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일을 이 꼴로 만들어! 걱정하지 마십시오. 방법은 늘 있습니다. 너 정말로 나한테 복수하려고 우리 호경이한테 접근했나? 네. 제 목표는 원래 회장님 그렇게 되고 싶어 하시는 대통령이 되기 바로 직전에 그간 손해 주신 것들을 순식간에 다 잃게 만드는 거였습니다. 제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다는 걸 알고 내 앞에서 아주 초라하게 고통받는 꼴이 보고 싶었는데 계획을 좀 수정했습니다. 진도혁 때문에.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입니다. 대통령이 되세요. 제가 만들어드리죠. 그렇게 되면 내가 널 가만둘 거라고 생각하나? 아마 저를 어쩌지는 못하실 겁니다. 저한테 이미 너무 많은 힘을 주셨거든요. 게다가 우린 가족 아닙니까? 회장님께서는 평생 제 뜻대로 살게 되실 겁니다. 뭐 그 복수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. 나가시죠.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잘 마련했으니까 별일 아니라고 안심시키세요. 영상은 어쩔 셈이야? 다시는 노출되는 일 없을 겁니다. 진도혁 그놈은? 잡혔을 때 가두면 되는 겁니다. 불법? 대체 뭐가 불법입니까? 예? 사람 죽여놓고도 멀쩡히 풀려나는 건 적법이고 그놈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건 불법입니까? 시위나 집회는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되는 건 몰라요?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. 했어도 화가 안 나 죽겠지만 뭐 그건 잘못했습니다. 거기 모인 사람들 다 누굽니까? 돈 주고 동원한 거 아니에요? 전 돈 같은 거 없습니다. 다 자발적으로 도와주신 거고요.
피켓 같은 거 들고 있으면 각목으로 오인되는 거 모르세요? 그러다 누구라도 다치면 어쩔 겁니까? 솔직히 경찰들만 안 오면 아무도 안 다치거든요? 얌전히 묻는 말에만 대답해. 괜한 객기 부리지 말고, 응? 네. 저기 도혁이는요?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훈방되거나 벌금형으로 금방 나올 수 있을 거예요. 다행이다. 큰일 나는 줄 알고 나 좀 긴장했어. 아, 큰일은 무슨. 경찰서가 제집보다 편한 사람이잖아. 올라가서 안심시켜드려. 예. 경찰 언니 정말 정말 고마워요. 아니에요. 제가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. 그니까. 아니 이런 사람을 왜 못 잡아놓냐고요. 그런 영상을 갖고. 그러게요. 죄송하네요. 아유 죄송하긴요. 도혁이 나올 때까지 우리끼리라도 움직이자. 어? 가만. 영상도 없는데 우리끼리 뭘 어떻게 움직이지? 난 도혁이 형 없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. 넌 뇌가 없니? 생각을 좀 해. 기자가 기사 쓰면 되지. 움직여. 고마워요 경찰 아가씨. 아닙니다. 그 영상은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? 전 보진 못했습니다만 듣기로는 중요한 건 회장님께서 무혐의로 풀려나셨다는 겁니다. 법도 회장님 손을 들어줬으니 괜한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그렇긴 하지만 사실 그 영상 때문에 지지자들도 술렁거리고 있고 회장님에 대한 당내 여론이 아주 심각한 지경입니다. 회장님이 경선까지 진출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? 그까지 몇십 명이 본 확인되지 않은 영상 때문에 떨어질 지지율 아닙니다. 사람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잊을 겁니다. 저 보내주신 거 맞죠? 예? 이 사람아,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응? 네. 진도혁 씨가 검찰로 넘어가다뇨? 왜요? 네. 그래? 알았어, 형사. 그래. 수고. 뭔데요? 어떻게 된 건데요? 저기, 도혁이 이 자식. 긴급 구속됐다는데요? 뭐라고요?